그러면 저 지금 이제 그거 좀 할게요. 그 쓸 샵하고 쓸 컴뱃하고 쓸 뻥 바지 작. 자, 샤프아이즈를 쓰는 장갑은 보통 뭐 쓰나요? 아, 무스펠 써요? 무스펠? 또 선 넘은 가격 또 시작하지. 아, 진짜 용서가 안 되네. 17성이잖아. 아, 그래도 용서 안 돼. 그래도 용서 안 돼. 무슨 말 같지도 않은 금액을 하고 앉아 있네. 40강추 4%. 오, 4%. 나이스. 사. 나이스. 됐어. 저거 추업이 왜 필요해, 미친놈아. 보기 좋잖아요. 저는 강박증이 좀 있어서 예쁘지 않은 템은 끼지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레드 큐브 빨리. 자, 유니크 빨리 가. 유니크 빨리 가. 장큐브 있잖아. 아, 맞네. 잠깐만, 장큐브 한번 써볼게요. 자, 유니크. 아, 에픽 망했습니다. 왜 유니크를 가지 못하는 거지? 제발 좀 가, 제발. 왜 안 가는 거야, 왜? 14억은 옳은 금액이었나, 설마? 100억인 이유가 있었다. 왜 가지 못해? 장큐로 유니크 띄우기 힘들던데. 근데 저는 몇 번 경험은 있거든요, 장큐로 띄운 경험이. 방어력 두 줄에 올스탯, MPHP럭, 인트. 나이스! 이거지! 무조건 됩니다. 유니크 들어왔고 갑니다. 이걸 왜 직접 하는지 모르겠다. 원래 이해 안 되는 걸 하는 방송입니다. 올스탯에 인트, MP에 방어력. 제발 실샵에 럭도 주라. 아, 못생겼는데. 조금만 더 해볼게요. 금방 뜨겠죠, 여러분들. 제발. 으악! 스위칭용 종결옵. 네, 지금 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결옵 스위칭용. 9% 방어력 9%. 아, 이러면 돌린 보람이 없잖아. 다시. 그건 찾아야 돼요. 돌린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쓸샵에 유효 한 줄만. 아, 이거 말고. 아, 이제 레드큐브 살 돈도 없어서 이걸로 가겠습니다. 알고 보니 14억짜리가 오른 거였어요. 네. 3, 2, 오토스트리퍼. 으악! 이제 돈이 없어. 어떡하지? 아니, 아직 난 죽지 않았어. 이거 코인 모아서 장인의 큐브 돌릴 거야. 주주들 안타깝지만 무릉 포인트로 쓰고 있으세요. 유니온 코인 쓰면 뒤진다 진짜라고 조이님이, 구주님이 말씀하시네요. 쓸시 바로 고근 장착. 구계정에 맡겨놔야겠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럼 하나만 해볼게요. 오! 지금 정확히 코인이 하나 더 살 수 있는 140개 남았네요. 자, 나이스가 아니야. 10인트 개같네. 어쨌든 떴습니다. 더 이상은 제가 네이버 하겠습니다. 오케이. 공격력 주면서 30% 완작할 때까지 한다. 무릉 70층 나왔다 해줘야 알지. 나도 이노센트. 왜? 아, 하나 썼어. 괜찮아요. 하나 썼어. 아니, 뭐야. 아니, 뭐해. 이건 왜 자꾸 실패해, 도대체. 아니. 어. 야, 이거 7만 장 있었다고, 나 주문한 적. 아니. 7만 장 있었다고, 7만 장. 아니. 평일엔 이게 정상이잖아. 아, 나 원래 평일에 더 잘 되거든요, 피버타임보다. 이런 적이 없는데. 자, 아무튼 스위칭용 무스펠 글러브 얻었고요. 자, 다음은 뭐죠? 무스펠 로그 슈즈. 이건 레전드리까지 가야 되잖아, 생각해보니. 아니, 잠깐, 이거 어떻게 만들어? 이거는 레전드리를 가야 되는데. 일단 추억 지리는 거 있으면은 사놓을게요. 56, 이거 사야겠다. 이거 진짜 별걸 다 한다. 일단 56짜리랑 5%의 공격력 3도 있거든요. 쓸 뻥은 무슨 부위죠, 님들? 아, 하이야, 하이. 아, 잠깐, 좋은 생각 났어. 코이노 바지를 사는 거야. 아, 100억이나 하네, 잠깐만요. 그렇지, 이거지. 어, 잠깐만. 나 55억 좀 빌려줘, 제발. 나 55억 좀 빌려주실 분, 잠깐만. 여기 있어. 싫어, 난 멋진 거 쓸 거야. 나는 일반적인 스위칭 스템도 쓰지 않아. 내일까지. 60억 수수료 생각해서. 오, 나이스! 드리겠습니다. 나이스! 당장 가, 말레수 형님 감사합니다. 나이스! 사땅! 이거 준 완장 맞지? 오케이. 아크이노 하면 안 되니까. 오케이. 최고의 스위칭 바지 샀습니다. 쓸만한 컴뱃도 쌀게요. 56 깡추 5%의 03. 당신들의 선택은 56 vs 5%의 03. 56 깡님들이라면. 자, 무릉 포인트 5,900원.
애잠. 얘네들 지금 양심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요? 뭔가 나사 하나 빠졌는데요 머리에? 라코, 라코 잠깐만 라코. 자 애잠 발라주시나요? 나이스. 오케이 감사합니다. 성공. 오케이 나이스 감사합니다. 준비됐나 신? 물론이지 해줘 가자! 아 망했다 어떡하냐. 아 유니크 못 가네요. 어떡하지 돈 없는데. 내장. 저 이미 썼습니다. 주시면 팔 거예요. 협박입니다. 자 주신다면은 팔 거예요 저. 아 고맙습니다 형님. 파세요. 감사합니다 규산협 형님. 장인의 큐브값 감사합니다. 4개 안에 유니크 가겠죠 여러분들? 이걸로 레전드리 가면은 내일 시청자 이벤트 100억 할게요. 4개 안에 가면은 레전 가면. 자 하나 둘 셋. 아 진짜 더럽게 못 가네 유니크. 왜 이렇게 못 가. 알고 보니 14억짜리가 오른 거였어. 딥델. 딥델님. 딥델. 나이스. 내가 판 거 아니야 해줘야. 내가 샀어. 아우 감사합니다. 다시 자 주스텝 8만 이스터에그 돈벌이 방법 감사합니다. 이렇게 돈을 버는 겁니다. 해저그 빌빌거리는 거 처음 보네. 하루에 한 번씩 빌빌거리니까 제 방송을 오늘 처음 보시는 거네요. 자 에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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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니크 유니크. 아 끝까지 안 가네 진짜. 이걸로 유니크 못 가면 저 컴베도더스 평생 못 쓰는 겁니다. 록시비퍼 나이스 유니크 나이스 유니크. 유니크 띄우면 2억 하실? 네네네네네네네네. 유니크 띄었어요 유니크 띄었어요. 2억 주세요 빨리 빨리. 2억 주세요 빨리. 방송 안 본 니 잘못이지. 와 감사합니다. 개귀찮다 진짜 형님 감사합니다. 유니크 띄었습니다 형님. 띄었습니다 빨리 주세요. 쓰레기노. 왜요 왜요 왜요. 나는 정확하게 했는데. 여기까지 하고 저 밥 좀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와주신 모든 분들. 다음날 아! 컴베도더스 잠깐만. 컴베도더스 신발 레전드리 가볼게요. 레전드리 갑니다. 유니크 제발 레전드리 제발 레전드리. 이거 고근에다 쓰면은 뭐 뜬다고요? 자 덱스덱스 HP 올스탯에 HP MP. 아 까비 럭33퍼 까비. 제발 레전드리 가라고. 지금 몇만원째야 도대체. 이거 몇십만원째야. 아니 레전 가는게 어려운 일이야 이게? 등업 잘된다. 무릉에선 등업 안되는 것 같긴 해. 자 유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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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유니크 그만 유니크 그만 유니크 그만. 이 미리네 집 가야 될 것 같다 이제 보니까. 자 갈게요 유니크. 유니크 966. 왜 이렇게 스탯 세줄 잘 나오네 유니크에선. 말 함부로 하네. 뭔 일 나갔다. 또 뭘 함부로 했어. 뭘 함부로 했어. 뭐 어그로 끌다가 나이스 나이스. 욕박을려 하니까 붙었네요.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바로 떴는데 이걸로 만족할 신의 종가? 솔직히 한 줄 유효는 나와줘야겠지. 아 근데 왠지 고근에 돌리고 싶은데. 10개만 돌려볼게요. 컴베도더스 다시 나올 때까지 10개만 돌려볼게요. 아 5개 3개만 더 3개만 더 알았어 3개만 더. 2개 3개 나이스. 이거지 무조건이지. 좋았어 완벽해 이거지. 자 마지막으로 소개드리면은 20의 오퍼 춥질이구요. 샤프 아이즈 완성했구요. 로그 글러브 무스펠 로그 슈즈 56 깡추에 10성 컴베도더스의 럭9% 그리고 피격시 5% 확률로 데미지 40% 무시. 오케이 그 다음에 전설의 트릭스터 어쌔신 팬츠 무한교환 가능한 퍼이노템 퍼이노 놀 5성 럭2줄의 하이퍼바디 미쳤죠 에디셔널도 공시퍼 이렇게 돼있구요. 자 이렇게 녹화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